이원 남편 재력 박진우, 새누리당과 입장. 이원 남편 재력은 정말 엄청남. 이원 남편 박진우 직업은 프로 골프 겸 사업가인데 현재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 원래 이원은 조효정의 소개로 현재 신랑을 만나 결혼했고 24살이라는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했음. 이원 씨 아버지는 현재 인천에서 화학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임. 또한 이원이 사는 집은 논현동에 위치한 최고급 빌라인데 무려 145평짜리임. 이 빌라의 분양가가 무려 40억 원을 호가함. 유명 스타 장근석과 류시원 역시 여기에 살고 있음. 참고로 이원 남편 박진우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샌디에고 대학을 나왔음. 현재 이원과 사이에 딸 두 명과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음.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이원인데 최근 투표 용지와 관련하여 논란에 휩싸였음. 20대 총선에서 이원이 투표를 한 뒤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때 어떤 기자가 사진을 찍었음. 그런데 이원이 투표 용지를 제대로 적지 않아서 도장이 어디에 있는지가 노출이 됨.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원이 1번을 찍다니 젊은 배우가 개념 없다 라는 의견과 더불어 투표는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3번을 찍든 본인 마음이다 이라는 논란이 확산됨. 사실 1차적으로 이원의 실수와 더불어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확인을 해야 했는데 그대로 보도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임. 아무튼 여기에 대하여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기표 내용이 공개됐다면 해당 투표 용지는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탤런트 이원의 경우는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니고 우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함. 아무튼 이원은 남편 재력도 좋고 본인 연기 역시 잘하니까 이런 자잘한 논란만 없으면 늘 행복할 것 같음.